때론 부드럽게, 때론 힘차게 움직이는 춤. 무고는 왕에게 바치는 화려한 춤이다. 무고는 전통무용 중에서도 궁중연희에서 선보이는 궁중무용의 하나로 우리말로 된 시가에 맞춰 춘다. 그 기원은 고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진연의궤, 악화계범의 춤의 복식과 순서, 유래 등이 기록되어 있다. 무고는 고려 충렬왕 때에 시중 이훈이 유배를 갔을 때에 바닷가에서 내려오는 뗏목을 가지고 북을 만들었더니 굉장한 소리가 나서 춤을 추기 시작한 것이 무고의 시원입니다. 무고는 4명에서 8명의 무희가 큰 북을 둘러싸고 추는데 춤추는 무원은 북채를 든 원무와 삼지화를 든 현무로 나눠진다. 원무가 북 가까이서 춤을 추면 현무는 그들을 크게 에워싸고 춤을 춘다. 무고의 중심이 되는 것은 궁중연희에 쓰이는 큰 북인 교방고다. 교방고는 기둥에 있는 틀에 눕혀두고 위에서 두드리는데 네 가지 방위를 나타내는 청, 홍, 백, 흑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 중기 이후 춤추는 무원의 숫자대로 교방고도 4고무, 8고무로 늘어나며 발전하였다. 한쌍의 나비가 꽃을 감도는 것 같고 또 용이 구슬을 굴르는 듯한 그러한 춤사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승전을 울리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고려의 바닷가에서 시작해 왕과 왕비 앞에 선보이는 궁중무용으로 발전한 무고. 심장을 울리는 북소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춤사위로 현재에도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우리 춤의 향기를 전하고 있다.